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오늘은 박규식 암브로시오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은 지방의 어느 유명 빵집의 사훈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빵집 창업주가 포콜라레 운동에 감화를 받아서 이 말씀을 사훈으로 삼고 빵과 수익금을 이웃과 직원들과 함께 나누며 포콜라레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포콜라레는 이탈리아어로 벽난로라는 뜻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벽난로처럼 사랑과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끼아라 루빅 여사의 정신을 담고 있는데요. 신부님, 뉴스를 보면은 참 험하고 무서운 사건 사고도 많지만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묻혀져 있는 좋은 소식들이 참 많고요. 네. 예, 어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이제 오래 사셨던 시골집을 파시고 네. 이제 그 조금 더 도시 쪽으로 오시면서 돈이 좀 생기셔서 네. 저한테 전화하셔서 어디 가난하고 불쌍한데 꼭 도와주고 싶다고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좋은 마음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네. 너무도 많은데 네. 저희가 그런 분들의 그 마음들 때문에 그리고 나눔이라는 것은 저는 늘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나눔은 내 삶에 그리고 그 나눔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나눔의 실천은 어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네, 꼭 맞습니다.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게 훌륭한 분이 멀리 아니라 우리 신부님 어머님 가까이 또 계셨군요. 저희 어머니 같은 많은 지금 시청하고 계신 네.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네. 다 그런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기에 네, 네. 험악한 세상이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네. 신부님, 아유, 또 어머님께 이렇게 또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오늘은 이웃을 위해 나눔의 삶을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초대교회의 네.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함께 그 말씀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신하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기도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
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 거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말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모두 자동으로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1호도 사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변영주 로즈마리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매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변영주 로즈마리라고 합니다. 네, 네. 박규식 암브로시오 신부님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네, 신부님.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제가 가장 존경했던 신부님, 네, 이신 최추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네. 자매님. 네, 로즈마리 자매님께서 네. 특별히 최추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을 가장 존경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 예. 환자로 오셔서 10여 년 전서부터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함께하는 시간 동안 많은 가르침을 이제 제가 배우게 되었고 또 신부님께서 사시면서 보여주신 그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바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가장 제 마음속에 존경하는 신부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네 혹시 네. 무슨 그 일화나 어떤 그분이 보여주셨던 모습들을 여기 청취하고 계신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이렇게 느낄 수 알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몇 가지 일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기억과 추억들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떠오르는 것은 이제 신부님께서 그 은퇴하신 후에도 암환자를 위한 기도로 여생을 바치셨는데 네. 네. 신부님은 특히 이제 저희 병원에 치료를 오시게 됐을 때 구준일 하시는 직원들, 미화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네, 이런 네. 분들을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신부님이 병원에 진료를 오시는 날에는 주변에 항상 그 직원분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드는 일들이 늘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사고사로 돌아가셔서 그 아픔이 좀 크게 있는데 네. 예, 신부님께서 이제 같은 아픔을 가지셨다는 말씀과 함께 저에게 사람에게 받지 못한 아주 큰 깊은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셨군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기사로 신부님 선종 소식을 접했었습니다. 작년이었죠. 네,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네, 네. 예, 연세가 선종하셨을 때 그 연세가 아흔이 넘으셨었죠. 네, 네. 네, 네. 한 길을 쭉 걸어오신 이 노사제 분은 그 뒷모습만 봐도 좀 존경심이 드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자매님께 이 최치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은 또 특별한 분이셨군요. 네, 네. 이제 병원에 계시는 직원이셨고 또 환자 분으로 신부님 만나셨고 좀 안타까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신부님 뵈면서 어떠셨어요? 신부님이 처음에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는 네. 앉았다 일어났다도 못하시는 상태이셨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런 몸의 컨디션으로 몇 시간씩 그 암환자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는 모습을 제가 뵈면서 네. 신부님 당신 몸도 저렇게 힘드신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 가르침이셨고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몸, 신체에 대한 것은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열심히 치료에 임하셨던 그 노력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해서 네. 이제 신부님께서 오래 머물러셨던 어떤 공간의 자리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자리를 지나갈 때 예, 제가 잘 아는 성격 아는 성격임에도 이제 그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돼서 울컥하고 눈물이 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 네, 장소가 네. 성당이셨을까요? 네네. 성당에, 네. 병원에서 병원 뭐 이렇게 성당, 네. 다른 직원들 이렇게 뭐 아프거나 뭐 오면은 이렇게 다 몰려와서 얘기하거든요. 아. 뭐 무슨 일이 있었다 뭐 네, 이렇게 네네네.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따뜻하게 손 잡아주시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아 신부님께서 그렇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개인사들이 다 있잖아요. 직원들도. 그럼 신부님께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항상 신부님이 병원에 오시면 오늘은 뭐 간호사가 옆에 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하고 또 다른 날은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또 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항상 직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신부님 주변에 항상 이렇게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우리 신부님들도 모든 이에 모든 것 네, 드셔서 네. 또 모든 곳에 이렇게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데 정말 병원이라는 장소가 또 특별한 사랑과 위안과 치유가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신부님께서 네. 또 그 역할을 해주셨네요. 아, 신부님 네. 마음이 네. 저도 좀 울컥하네요, 신부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기억이 맞다면 네. 제가 첫 본당이 둔촌동이었거든요. 네, 네, 그때 네. 아마 길동 본당 주임 신부님이셨던 네, 걸로 신부님. 기억이 네. 나고요. 그분을 네. 이제 네. 친하진 않았지만 네. 그때 뵀던 네. 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사연을 들어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사셨던 분이라 그 떠난 네. 자리가 아름다움으로 가득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모든 사제들이 어떤 삶의 을 마치는 것이 사제로서 은퇴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예, 죽을 때까지 사제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최식우 신부님의 모습을 저도 예, 닮을 수 있도록 예, 노력하도록 하고 네. 예, 오늘 사연 주셔서 최치구 신부님 위해서 제가 예, 저희가 신학생 때 신부님들 이렇게 어떤 일이 있으면 불러드렸던 네네. 노래를 아마 불러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러면 네. 예, 저희 기도 대신해서 네. 최치구 신부님 위해서 그분이 사셨던 삶을 기억하면서 예, 임쓰신 가시간이란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고요. 네. 가사 하나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신부님께서 지금 기타를 또 준비해주고 계시는데 자매님 임쓰신 시간 우리들이 많이 부르는 성가잖아요. 네, 네. 네,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 또 울컥울컥 하는데 우리 자매님도 잘 아시는 곡이죠? 네, 네. 네. 함께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마음속으로 또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기도하는 네.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성가 드리면서 또 모든 돌아가신 신부님들 또 지금 살아계시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그 신부님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예수님을 닮아 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네. 이 노래 부르며 특별히 최치규 신부님 위해서 부르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생에 가 만약 기뻤기에 임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사르리라 전생에가 만약 기뻤기에 임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사르리라 이미 보시고 날 다
하소서. 일어나 나를 보시고 임달마 다하소서.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당신만 따르 당신만 따르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네, 자매님. 네네. 아, 울컥합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네네. 우르라고 불러드린 게 아니고 제가 그분 참 얼마나 기쁘게 사셨을까.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사도 원래는 네. 슬픔인데 네. 기쁨으로 네. 바꾼 이유도 네. 아마 그분이 기쁘게 듣고 계시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저희도 네. 기쁨의 눈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의 네. 눈물. 네,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미님, 얼마 전에 TV에 그 유흥식 추기경님이 나오셨던 걸 제가 봤는데요. 네. 네, 그 이미 선종하신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냐고 진행자가 여쭤보니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어머니 곧 만나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다 이제 하늘에 계신 분과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잖아요. 네, 네. 네, 우리 오늘 바친 이 기도가 신부님께도 잘 닿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도 기뻐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신부님. 예, 뭐 당연히 기쁘시겠죠. 네. 예, 우리 자매님 귀한 사연 덕에 저희가 또 이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자매님 또 이렇게 좋은 사연 저희에게 많이 나눠주세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1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에 무료 앱 CPBC 플러스 까셔서 그쪽으로 오셔서 또 사연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오순일 소피아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 하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저 오순일 소피아, 주님께 기도 드릴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저의 욕심 때문에 한순간 잘못 판단하여 지금 정신적, 육체적,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고 잘 나온다는 지인의 말만 믿고 대출까지 받아서 1억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했는데 뉴스에까지 보도된 금융 다단계에 속은 것이었습니다. 이익금은 한 푼도 받아보지 못하고 투자사는 공중 분해됐고 저는 안정제를 먹어야만 일상이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제발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마음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신부님. 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고요. 네. 뭐 그 대출까지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대출 이자가 좀 더 세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사채는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긴 하지만 네. 요즘 어르신들이 특히나 많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도 예, 가진 돈들을 많이 잃어버리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결국엔 그렇죠.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욕심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뭐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내가 배가 부르면
뭐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굶주렸다, 배고프다, 더 갖고 싶다, 어떤 이러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이렇게 사기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연 주신 자매님에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1차적 피해는 제가 막을 수는 없었어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어떤 잘못된 어떤 의지를 생각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사기 쳐먹은 사람들의 잘못이잖아요. 그럼요. 나야 뭐 욕심을 부리는 건 맞지만 그래도 거기에서가 1차 피해라면 이제 2차 피해는 안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그 2차 피해가 뭐냐면 좀 전에 사연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안정제를 먹어야만 살수 있을 만큼 어떤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내 자신을 사랑하거나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막 자책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힘에 대해서 이렇게 빠져 있다면 그것은 이제 2차 피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매님께서 사연 주신 자매님께서 이 방송을 꼭 보고 계시다면 2차 피해는 내 스스로 막을 수 있거든요. 1차 피해는 어쩔 수 없었다 치지만 두 번째,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힘에 대해서는 삶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다시 일어서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신앙, 들려주신 신앙은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 전화위복으로 물론 그것이 지금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내가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아주 더 큰,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되었다면 알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더 많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다면 아 이제는 덜 가져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런 어떤 신앙적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으시다면, 지금의 일이 내가 안정제를 먹어가면서까지 견디기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서는 행복해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으면. 저희가 어떤 실수를 통해서 뭔가를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매님도 실수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매님의 욕심이 뭐 과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1억 그럼요. 2천이라면 정말 없는 돈에서 얼마나 그동안 살아오셨던 삶이 힘들고 어려우셨으면 조금이라도 좀 나도 남들처럼 조금 좀 편안하게 살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 자그마한 욕심이었지만 뭐 그런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주어진 나에게 전에보다 더 가난해졌지만 전에보다도 더 행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하느님의 만남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사랑 안에서 자매님께 위로드립니다. 자매님의 잘못 크지 않으니까요. 너무 그 안에 얽매여 계시지 말고 앞으로 남은 삶을 더 기쁘게 감사하면서 사실 수 있도록 다시 신앙생활 잘 신앙 추스리셨으면 하는 바람임이고 그런 마음으로 이따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같은 내용의 사연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그런 분들께 우리 신부님께서 치유의 말씀, 위로의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이제 욕심이라고 표현은 하셨지만 이게 나 맛있는 거사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좀 편하게, 내 자식들 조금 편하게 잘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신 걸 텐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오순일 소피아 자매님, 마음만은 무너지지 않으시길 잠시 후에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찬미수님, 저희 고모 임바오로 수녀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다리도 많이 안 좋으신데 이 못난 조카 때문에 항상 걱정이 많으십니다. 시어머니의 학대와 이혼, 알코올 중독까지 굴곡진 저의 인생을 지켜보시며 늘 마음 아파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고모 수녀님을 위해서 저와 함께 빌어주세요. 아멘이라고. 수녀님을 위해서, 고모 수녀님 위해서 사연 주셨어요. 네, 고모 수녀님이 정말 지금 사연 주신 자매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오랜 기간 기도해 주고 계실 텐데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 그 기도를 받은 내가
물론 뭐 시어머님의 학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이혼이라는 아픔도 있었고 알코올 중독이라는 또 어려움이 그렇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건 그것은 결국엔 내 자기 본인 스스로가 하셔야 되는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 힘을 내시라고 고모 수녀님께서 아마 기도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행복이라는 열매를 누군가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행복이라는 열매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주어진 밥은 갓난아기 때 내가 스스로 먹을 수 없을 때나 이렇게 받아 먹는 것이고요. 이제 저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스스로가 그 행복을 신앙 안에서 찾아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계속 찾아 나가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셔서 사연 주셨으니까요. 저는 충분히 사연 주신 자매님께도 다시금 힘을 내셔서 행복을 만들어 가시고 그 행복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도록 고모 수녀님께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네. 마리아 자매님, 신부님 말씀대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일 소피아 자매님, 또 마리아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주신 두분 위해서 시편 6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온 땅은 춤추며 하느님을 기리라. 그 이름의 영광을 노래하여라. 빛나는 찬미를 당신께 드려라. 너희는 주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고. 갸륵하신 그 힘에 원수들도 당신 앞에 숙이나이다. 온 땅이 당신 앞에 꿇어 엎드려 당신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나이다. 너희는 와서 하느님의 일들을 보라. 인간에게 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일들을 바다를 말리시어 무트로 바꾸시고 사람들은 걸어서 강물을 건넜으니 그러기에 우리는 당신 안에서 기쁘도다. 당신은 능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시고 그 눈은 문나라를 지켜보시니 반역의 무리들이 항거하지 못하리라. 만 백성 우리 하느님 찬미하여라. 찬미의 노래 우렁차게 불러라. 주는 우리 영혼에 생기를 주시고 실족함이 없도록 붙드셨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처음과 같이 같이 이제와 이제와 항상 항상 영원히 영원히 아멘. 아멘. 네, 오순일 소피아 자매님, 또 마리아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받쳐주신 박규식 암브로시오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